누구야? 알겠습니다. 제 1대 미스터 트롯 B로 선정이 돼서 가수, 예능, MC 등 방면에서 활약 중인 트로트계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가수 이찬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경인선 숲길부터 홍대를 관통해서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홍대 레드라인 소포식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또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레드라인 선포식 13일과 14일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양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이 홍대의 레드라인 레드로드 선포식에 함께하면서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 데뷔하기 전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 홍대 거리를 정말 무척이나 자주 오곤 했었는데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나를 잘 모르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 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하나가 돼서 오늘 이곳 홍대 거리를 또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꽤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박수치면서 같이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자, 뒤에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또 자리 뛰지 마시고 레드로드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끝까지 넘치는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는 한 4년여 전에 처음으로 홍대 거리를 걸어보고 이게 서울이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대구라서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 서울 홍대의 이 젊음의 열기를 한 4년 전쯤에 처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었는데 또 홍대가 굉장히 또 아름답게 그리고 또 레드로드를 선포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경인선 숲길부터 홍대를 관통해서 당연히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2km가량의 레드로드 여러분들 이곳에서 앞으로 많이 많이 또 즐겨주시고 또 문화시설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분들 또 함께 즐기시고 또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안전까지 함께하는 레드로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곳 레드로드에 많이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이곳 상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지금까지 좀 신나는 노래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잔잔하게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제 정규 앨범의 첫 타이틀곡 풍등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등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
사실은 마포에는 이제 작년 가을쯤에 새우젓 축제에 또 우리 마포민 여러분들의 초청과 초대를 받아서 새우젓 축제에 함께하게 됐었는데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곳 또 홍대에 또 초대를 받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좋은 공연과 좋은 행사를 기획해 주신 우리 레드로드 페스티벌 우리 마포구청 직원, 임직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곡 단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정말 우리 훌륭한 또 선후배 가수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곡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마포의 홍대 바로 옆에 있는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어떤 추억과 향수를 담은 노래를 제가 이번 앨범에 발매를 했어요. 제목이 망원동 브루스인데 오늘 아쉽게 반주를 준비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기 아쉬우시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짧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불 꺼진 망원동 거리 쓸쓸한 달빛 아래 나 홀로 외로이 이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네.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아닌지 유난히 반짝이고 내 곁을 스치는 사늘한 바람은 나를 떠올리는데 한적한 망원동에서 그대를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끝물의 망원동 그릇을 감사합니다. 망원동 그릇을 어때요? 노래 괜찮나요? 딱 이곳 홍대와 망원동 딱 이 마포의 어떤 그 낭만과 정취를 잘 담은 노래 같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노래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여기 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다들 1, 20대, 30대 다들 젊은 분들이어가지고 이 노래를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밤 깊은 마포동점 갈 곳 없는 반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강 건너 이 없는 포에 불빛만 아련한데 하나 둘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무엇하나 첫사랑 떠나간 종 다같이 첫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곳도 마포를 방문해서 홍대 거리에서 제가 사실 이곳 홍대 거리를 그동안에 뭐 제가 데뷔하기 전에 그냥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뭐 맥주 한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정도가 다였는데 오늘 가수가 돼서 이곳 홍대 거리에 무대에 또 서게 되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무척이나 또
큰 감동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레드론드 페스티벌 그리고 이곳 레드라인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홍대 거리를 가득 메워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또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이 트로트를 또 함께 즐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무대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아마 이 마지막 곡, 이 노래는 아마 10대부터 여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남녀노소가 그래도 꽤 알고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지금의 찬또비기를 만들어준 어떤 곡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순서 훌륭한 우리 가수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곡 마지막으로 어떤 곡이요? 찐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곳의 상권이 늘 번창하고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안전의 메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찐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마포구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